또 오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41번의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과 관련돼서 올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몇 번일까요?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한번 보죠. 임차권 등기에서 임차보증금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틀렸죠.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차임이죠. 그럼 차임하고 범위. 자, 요번에 이제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 밑에다 뭐예요? 자, 임차권. 임차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었는데 올해 개정됨으로써 요 범위가 추가됐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에서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자, 미등기 주택 줄쳐놔봐요. 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한 후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번은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채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대기는 힘이 생겨 대항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법하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요, 종료 전이에요? 종료 후, 후자고. 자, 그러면 자, 관할법원 곡을 잡아라고. 관할법원. 관할법원입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등기일까요? 촉탁 등기. 그래서 촉탁을 또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거.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토지거래가구역과 관련돼서 간혹가도 한번 지문에 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토지거래허가증 건면 메모를 안에 써놓고, 자, 거래라는 것은 뭘까요? 요거 대가성이야. 대가성. 대가성과 관련돼서는 유상 계약 플러스 예약에 한해서, 예약과 계약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상이지만 대표적으로 권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소유권과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있어. 간혹가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과정을 전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대상은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요 의미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 계약과 예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된다고.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 예약이죠. 그럼 제공해야죠. 그럼 본등기 시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두 개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놓고, 요거는 그러면 범위와 관련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뭐 마무리 딱 해놔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상 차인가 뭐다 범위 요거 딱 한번 메모란에 적어놔서 마무리를 딱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2번이야. 42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별표 다섯 개 놓고,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항상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요걸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자,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 다섯 개 지문을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자, 그럼 봐봐요. 임차권 등기한 한 동그라미. 혼인신고 했지 않았어요? 했어요. 했어요. 건물만 동그라미. 자, 소유권 줄 쳐놓고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지 못한다. 오케이. 자, 소유권 자리에다 거기에다 박스를 하나 쳐놔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예요?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안 돼. 대표적으로 저당권 안 돼요.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안 돼. 그럼 전세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없어. 건물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대지권 뜻에 등기가 된 동그라미.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대지권 만이라고 특정했죠. 그러면 저당권 줄 전화봐요.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이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3번과 관련돼서 대지권을 등기한 한 동그라미. 토지만이라고 해놨죠. 토지만 그래서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점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에 대지권 이전이죠. 이전 동그라미.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네.
안 했죠. 그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지권이 지상권 주잖아 봐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소유권 주잖아 봐요. 지상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속을 쓰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꼭 잡아두시고. 그럼 4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고 이걸 답을 외우지 말고 우리가 이걸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야. 자, 43번 문제 가봐요. 하필 동그라미잖아요. 별표 3개 놓고 요거는 지적하고 등기에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하필의 승인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연속하면서 연접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역지 전부 일부에 전부죠.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나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요. 여역지는 전부니까 합병 불가능. X. 자,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신탁등기 합병 불가능. 단, 동일한 등기원인, 동일한 등수번호, 동일한 신탁등기는 합병이 가능하죠. 신탁등기 자체는 안 됩니다. 가등기 X, 등기 여부가 동일하대.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이 가능하죠.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 동그라미. 추가되니까 동일하지 않죠. 합병 불가능. 전세권 합병 가능. 처분 제한 합병 불가능. 그러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 몇 개? 자, X 세어봐요. 다섯 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 문제는 지적하고 등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 조심해놓고. 근데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승립요건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승립요건과 동일관에서는 동일성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안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면 집안이 연속한다 해서 가만히 보니까 집안이 연속된다 해서 합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안이 연속되면서 뭐 해야 돼? 연접해야 돼.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연접까지 들어져가야 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현관판을 딱 꺼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이제 소유자가 A토지. 자,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럼 세 필지는 합병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7이고 7-1이고 7-2가 있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연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틀려요. 합병의 승인 요건으로서 동일성,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연속되면서 연접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최근에 작년인가 추가가 된 부분이니까 요거 조심해서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해서 마무리를 절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43번은 지적파트와 등기파트에 맞물려 있어. 그래서 23회처럼 자, 지적 등기 5점짜리가 출제될 수도 있고 올해도 이제 등기 파트하고 지적 파트에 두 가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딱 마무리를 줘 달라는 거.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동그라미 쳐봐요. 변경. 자, 권리 동그라미 쳐봐요. 자, 이제 쓰지 말고 우리 애호 봅시다. 자, 변경 등기는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 저등기. 그러면 성낙서를 첨부한 것을 우리가 골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을 5번으로 가봐요. 자, 전세금 증액 동그라미. 증액 동그라미. 증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등기의 이해관계는 존재한대 안한대? 안한대. 그럼 즉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변경 등기가 나올 때 그 밑에 메모란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개를 다 비교를 한번 해봐요. 네 개 변경 등기는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자, 표제부 변경 등기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자기가 요걸 이제 자꾸 외우는 것보다도 따지는 연습을 한 번만 딱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일까요? 일부니까. 그렇죠.
자, 변경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네. 이거는 주등기도 되고 후기등기도 된다.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변경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어서 언제나 주등기. 자, 변경등기 앞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가 붙어서 언제나 후기등기. 뭔가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 문제로 해서 자, 변경등기는 권리 변경등기는 표제부 변경등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요 문제로 해서 마지막 딱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 자, 45번은 이제 말소 등기 줄서나 봐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그럼 요건은 뭘까요?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가 되겠죠. 한번 연습 한번 봅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렇죠. 말소등기의 종류는 신청, 직권, 그 다음에 촉탁이 있어. 그러면 신청이라도 원칙이 공동이고 A가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걸 뭘 물어본 거죠? 단독 신청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여섯 개 지문이 또 돌출 아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해보자고요. 자, 가다리반의 등기. 자, 이러죠. 자, 오는 직권 말소가 되네. 등기무죄의 행방불명으로 재건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가등기 겸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 가로 열고 원칙상 직권 말소야. 자, 수용의 등기를 한 후 잘라봐요.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 이의 등기가 있죠. 요때는 뭐 뒤에 걸 물어본 거죠. 요거는 뭐예요? 직권 말소가 되네. 자,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지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 신청이네. 자, 말소 등기 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제의 등기의 말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죠. 주등기와 말소된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거기 비옥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까요? 이거는 주등기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예요? 부기 등기죠. 그럼 주등기와 설마소되면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요 여섯 개 지문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연습해. 가나리반의 등기 1호 직권 말소. 행방불명 단독 신청. 가등기 겸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 그럼 두 개를 나눠봐야 되겠죠. 양립 가능 존속,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 사전 조치,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사후 통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요 뭐 다섯 개 지문 줄줄이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 자, 46번은 말소 회복 등기 줄서나 봐요. 자,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자,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요건은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 등기죠. 그걸 딱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자발적 말소 줄쳐나 봐요.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요 1번 지문을 좀 약간 어렵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메모란에다 1-라고 써봐요. 그러면 자기가 요걸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요렇게 한번 적어봐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지문이 상당히 시험장 가면 요 지문이 헷갈려.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O의 X에. X죠. X죠. O만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X네. 왜? 말소된 원인은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맞게 하려면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근데 사실 1번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2번으로 가보죠.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가 된다고 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우려가 기존 등기의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하고
자, 선언을 입을 의뢰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거기에다 줄 전하세요. 지금 무슨 등기 풀고 있어요? 말사 회복 등기. 그러면 회복 등기시 기준이야. 그 자리 조심해야 돼요. 자, 기준을 판별한다. 말사 회복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죠.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 등기. 그럼 말사 회복 등기는 상에 따라서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에 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은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봐요. 4번은. 앞에 직권 말서 줄 전화봐요. 자, 뒤에도 회복 등기도 직권. 그래서 앞에가 직권이면 뒤에도 직권. 그럼 5번은 그러면 직권 촉탁이라고 동그라미 전화봐요. 똑같이 그러면 뒤에도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자, 그러면 말서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자, 우리가 시험장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자, 좀 이따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해서 우리가 풀 건데 자, 요렇게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주등기 자, 가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자, 요렇게 한번 가등기, 말소회복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지역권 설정등기, 처분제한등기, 마지막으로 또 한번 더 복습해봅시다. 권리의 변경등기, 공통점. 또 이러면 안 돼요. 식사하고 나서 등기 이러면 안 돼요. 공통점은. 자,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가 돼. 아직 본등기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가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야. 말소회복등기는 전부냐 일부냐가 아직 결정을 안 됐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야. 그럼 이전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관리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저당권은 주등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 부기등기요. 소유권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때 이때는 주등기요.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지역권도 설정이 가능하죠. 부기등기. 그러면 처분제한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처분제한은 부기등기. 자, 변경등기는 아까 했죠. 권리가 붙었죠.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공통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그렇죠. 이게 사항에서 이게 얘네들이 참 골치 아픈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점검을 해서 요거 딱 정리해놓고 요걸 정리해놓고 다음 문제로 가자고. 47번 별표 5개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자,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가 출제가 안 되면 요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메모를 안에서 요걸 하나 적어봐요. 자, 그러면 방법에 따른 분류로 거기 5번 지문 옆에다 방법에 따른 분류 원칙은 원칙은 주등기. 자, 이쪽으로는 뭐다? 부기등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돼. 부기등기 외에는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자, 주등기가 아닌가? 벗은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아닌가? 저등기. 그러면 부기등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꾸 주등기가 아닌 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아닌 거 주등기. 그럼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는 거 부기등기도 되는 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 별표 5개로서.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따져보자고. 자,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명인 표시가 붙여져.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야. 자, 가등기의 동그라미 전화해. 가등기 상의 4등기죠. 그럼 부기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은 상이죠. 거단기, 가등기 상의 가압류 부기등기네요. 끝에다 부기등기. 자, 전환권 말소 그러면 이것은 볼 것도 없어.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자, 그러면 신탁 동그라미 전화해. 신탁등기는 주된 계약으로서 주등기야.
자, 그러면 거기 미음과 관련돼서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가 붙었죠.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즉 부기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만세 복등기는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저당권 줄 잡아봐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이죠. 그러면 공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 주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거기에서 봐봐요. 부기 등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닌가? 그럼 결론적으로 주등기를 골라라. 그래서 몇 번? 4번. 디귿, 니을, 비읍, 시옷. 세 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고, 자,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메모란에다 하나 더 적어 놓을 거는 하나 더 적어요. 부기 등기는 항상 서류를 생각하라. 부기 등기는 결론,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걸 집에 가서 땅 문제 풀지 말고 요걸 자꾸 반복해서 풀어달라는 거야.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나온 문제는 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2문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8번과 관련돼서 별표 5개. 자, 메모란에, 그 메모란에다 요걸 하나 써놔요. 이제 일반 가등기는 다 표현되니까. 자, 요번에 또 방고 모의고사에 나온 거. 밑에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놔봐요. 밑에 메모란에다가 가등기. 자, 시야 대처분했다, 디야 대처분했고. 가등기에서 범등기를 청구하니까 순위가 소급한다. 요렇게 메모란에만 적어놔봐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이제 다른 걸로 딱 해서 마무리 짓자고요. 올해 2.5점짜리가 48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지문이든 자 독자적 문제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전이 후에 전 살아남죠. 요거는 가등기 상이죠. 상. 그러면 요게 이제 중간 처분의 등기죠.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그렇죠.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자, 양립 가능은 그러면 이거는 전석이 되겠죠. 그러면 전석이 되는데 선순위로 전석할까요? 후순위로 전석할까요? 후순위겠죠.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러면 후순위. 자, 양립 불가능. 이거는 직감 말소야. 직감 말소. 그러면 여기 이제 직감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도 하나 관계를 또 하나 잘하나봐요. 봐봐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를 직감 말소한다. 어때? X.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나눠둬야 되고. 가등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왜요? 사후 통지니까.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니까.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한강편으로 딱 전화해요. 요거는 이제 선순위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전부를 직감 말소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직감 말소는 그러면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야. 자, 그러면 이제 읽어가면서 번호를 붙여보자고, 이제. 자, 어느 영역인지. 자, 1번은 어디 영역이? 당에, 요거네요. 요거. 1번이네. 살아남네요. 자, 2번은 가등기 전이죠. 전 동그라미. 요 영역이네. 영역이죠. 자, 3번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그럼 여기는 3번이죠. 근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대항력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가등기의 사망 동그라미. 사망은 여기죠, 여기. 근데 여기는 살릴 방법이 없어. 무슨 말서? 직감 말서가. 자, 가등기 전, 전 동그라미. 전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렇죠? 살아남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 이제 딱 잡아놓고 되게 기쁜 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 밑에다 하나 써봐요. 자, 저당권이라고 하나 써봐요.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해. 그러면 저당권이 앞뒤 문맥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읽어봐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요번에 뭐 모의고사 문제가 9월달 모의고사 요 문제야.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가. 자, 다음 중 틀린 것.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감 말소다. 어때요? X. 저당권은 되게 좋은 거야. 저당권은 앞뒤 문맥에 나오면 저당권은 막 달려가는 거야. 끝에 가서 직감 말소다. 이러면 틀려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문제를 하나 딱 풀어놓으라고. 가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걸 딱 따져놔서 어디 영역인지를 따져놓으면 돼. 한 번만 따져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처분 제한 등기 별표 3개짜리네요. 별표 3개짜리.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최종 점검을 해요. 자, 처분 제한 등기. 자, 그러면 쭉쭉 한번 써보자고. 자, 그동안 이제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거. 자,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는 뭐가 있죠? 자, 가압류. 가처분. 자, 한매 특약도 일종의 처분 제한이야.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 선수야, 얘네들이. 자, 가압류는 뭐죠? 감전. 쭉쭉 빠져나가야 돼요. 영어는 금전 이해의 권리.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공통점을 잡아보자고, 차이점은. 공통점은 촉탁이야. 촉탁. 그 다음에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네. 그러면 또 뭐, 각구도 할 수도 있고, 얼굴도 기록할 수도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세 개를 딱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부동산 일부, 돼, 안 돼? 안 돼요. 부동산 일부 X. 공유 지분은? 돼요. 공유 지분은 돼요. 자, 합의 지분은? 안 돼요. 합의 지분은 안 되죠. 요거는 이제 뭐 학원의 모의고사가 요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불가능하다. 어때? X. 공유 지분, 합의 지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난치는 거 봐봐요. 자, 가처분은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야. 청구 금액은 가압류야. 그러면 촉탁이야, 신청이야? 촉탁. 그럼 신청으로 건지면 2호 사유가 되고요. 자,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갖고 얼고, 부동산 일부 X, 공유 지분 O, 합의 지분 X. 그래서 요거 딱 재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일부네.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잘라요. 권리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허용된다. 자, 계약 동그라미. 계약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는 할 수 없다. 계약으로는 안 돼요. 특약으로도 안 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공인물 분란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선수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인 거야. 자, 5번과 관련돼서, 자,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잘라봐요. 그러면 처분 제한 밑에다 가처분이라고 써봐요. 가처분 등기에서 가짜 동그라미, 가짜 동그라미. 아직까지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성소하거나 경락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처분 제한 등기 후에 처분된 권리는 당연히 실효된다. 맞네요. 자, 메모란에 하나 더 적어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 요걸 한번 적어봐요. 자, 가처분 등기 후에요.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요거는 딱 두 개만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 권리자,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다. 당해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요거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당해 가처분은 뭘로 이루어져요? 직감 말소. 그래서 우리가 뭐 읽어봐요. 당지. 그렇죠. 자, 나머지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모두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름은 틀려요. 권리 침해하는 등기에서 어떤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당의 가처분. 우리 이제 매번 했던 거 안기코드. 당지. 나머지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청강편을 전하여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서.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근데 또 민법에서 실체법에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돼서. 채권자 취소권. 자, 채권자 취소권은 뭐하고 똑같아? 요 가압류하고 똑같아. 가압류하고 논리가.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적어봐요. 통정회의 표시네. 통정회의 표시. 이중매매네요.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네. 돈을 강제 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자, 이중매매는 뭘까요? 요거는 부동산이네. 부동산이죠.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있다. 자,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없다.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통정회의 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자를 사유할 목적이니까 조금 밥만 먹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중매매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 이게 헷갈리면 뭐하고 똑같아? 요 원리는 감유하고 똑같은 원리로 간다라는 거. 여기 진짜 헷갈려. 밥만 먹으면 또 헷갈리고, 좀 이따 또 헷갈리고, 또 없는데 또 헷갈리고, 여기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의미를 딱 잡아서 마무리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거,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놓으라고. 요거. 요거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몇 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처분은 직권 말소. 나머지는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단독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서. 요거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50번 이의신청 줄쳐놔봐요. 자, 그리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여백이 많을 겁니다. 자, 저희가 양심이 있으면 한번,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양심에 틀 났는지 안 났는지 보자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주체. 자기가 써봐야 돼. 이의신청의 주체. 그 다음에, 자, 객체. 자, 세 번째는 뭐다? 기준. 기준. 그 다음에 네 번째와 관련돼서 뭘까요? 제기기간. 자, 여섯 번째, 효력. 아, 여섯 번째, 효력이네요. 자, 여섯 번째, 이의신청서하고,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서 나눠 봐야 돼요. 이의신청서.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놔 봐요. 우리 맨날 했던 거야.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첫 칸은 넓게, 두 번째 칸, 저번은 좁게. 일단 그렇죠. 자, 이 신청도 매년 30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한두 개 지문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해서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이거 숙지가 다 됐나 봐봐요. 주체, 객체, 기준, 제기기간, 효력,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그리고 첫 칸은 넓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좁게 해서 이제 마음을 채워가 보자고. 자, 그럼 아까 주체. 직접 이해관계. 감정 이해관계는 안 돼. 자, 직접 이해관계. 자, 객체는 당, 부당이야. 옳고 그런 것. 당, 부당. 그럼 부당의 종류는 뭐예요? 두 종류로 나와나, 부동류는. 자, 요거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써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부자기 부당과 자기 부당. 자, 요거는 등기관이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소극적 부당. 요거는 무슨 부당인가? 해준다고 해줬는데 등기관이 잘못해준 거.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적극적 부당. 그럼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로 표현될까요? 각하라는 단어로 표현돼. 또는 거부로 표현된다는 거야. 요거는 뭘로 표현될까요? 자, 수리와 실행으로 표현이 돼.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던 29조. 1호. 1호부터 2호. 29조. 자, 3호부터 11호. 그 다음에 이의신청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5호. 요거는 당사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자, 요거는 이의신청할 수 있죠. 요거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야. 요거는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제3자에 피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럼 요거는 당사자 또는 제3자. 제3자가 제2의 관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몇 번 출제라는 거. 봐봐요. 각하라는 것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안 됐으니까 제3자는 피해 볼 일이 없죠. 그럼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때 X요. 자, 그러면 1호와 2호는 각하든 거부든, 신경, 각하든 수리든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면 만약에 1호하고 2호는 볼 것도 없어. 그냥 수리든 실행이든 거부든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근데 만약에 수리가 나왔다면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요것만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문제 푸는 요령이거든. 그럼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기준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제한이 없다.
이젠 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네. 처분시 기준.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자, 처분시 기준. 자, 처분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의견은 뭐에 제한이 없다. 자, 이 신청은 재판이 아니죠.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그래서 집행, 부정제의 원칙. 자, 부정제의 원칙이야. 이 신청은 뭐요? 안할지방법안. 안할지방법안. 자, 이 신청서는 방해 등기소.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도 이렇게 외워야 돼. 주체, 객체, 기준. 그러면 기준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처분한 거니까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신증거. 신증거, 신사실. 처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부당이니까 요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집에 가서서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간접이, 직접이.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처분을 하니까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자주 주제돼. 이 신청은 뭐예요? 안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러면 부당의 종류는 요거에서 이제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그러면 요거 한번 적어봐요. 자, 취소. 취소. 취소 몇 개? 취소 사유. 법률이 규정을 해놨죠.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법정이에요. 약정 취소 사유는 없어. 법정. 그럼 네 개. 읽어봐요. 재차, 사망. 자, 제한 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 그래서, 자, 취소 사유 네 개야.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대적 취소가 돼. 그래서 법률에 딱 규정을 해놨어.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아직까지 취소 사유도 못 해온 사람이 있어. 취소 사유를.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누구? 자, 제한능력자, 차보자, 재차하, 대성. 대성입니다. 자, 제한능력자, 사고자, 하자 있는 어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요. 자, 취소의 상대방은? 자, 신청의 상대방은 정탁자한테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직접 상대방한테만 할 수 있어요. 직접 상대방. 다시 한번 잡고요. 자, 네 번째. 자, 취소 소멸 기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년. 자, 10년이에요. 근데 3년, 10년도 중요하지만 요거 3년 앞에 뭐가 중요해요? 취인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요거 잡아놔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오더라도 취소권은 소멸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취소의 상대방 찾았고, 취소기간 찾았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나 써봐요. 취소의 방법. 취소의 방법은 요식, 불요식. 불요식. 자, 취소의 효과. 효과.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소급표죠. 소급표.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이등이야. 부당이득 반환이야. 근데 요 반환 범위는 차이가 나타나요. 자, 선일 때는 뭐예요? 현전이. 악일 때는. 자, 이익선. 이자, 이익 손해배상. 여기에서 이익선. 전손해라는 겁니다. 근데 141조 특징이 하나가 있어. 단.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현전이익이라는 거. 요거는 현전이익이야. 그러면 자기가 지금 요 취소권과 같이 똑같아. 자, 이 신청도 저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취소사유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또 하나 이제 7번이라고 써요. 자, 법정주인이 나오죠. 자, 법정주인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외워요. 이경, 담직, 청량 이렇게 다 외워요. 그러면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집행, 강제 집행, 청구 양도야. 그래서 청구 양도만, 요거는 취소권자만 취인권자가 돼.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해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나는 취소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지 마. 외워야 돼. 그래서 외워야 돼. 근데 그러면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취소인 법률행위를 골라라. 뭐예요? 강,
아, 작년에 2.5 잠자리가 됩니다. 자, 최소는 법정 최소 사유밖에 없어. 약정 최소 사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지금 요 최소 사유, 요 이의신청 마무리가 안 되면 자기가 뭐예요? 안 돼. 그래서 요거 딱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기가 쓴 거하고 맞춰보자. 최소 사유는 뭐밖에 없어? 법정, 재착, 사강. 최소권자는 재착, 하대성. 최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최소기간 3년, 10년이야. 재척기간이야. 재척기간은 법정기간으로서 판사가 판단해 줄 일이에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의 방법은 불려식. 취소의 효과는 소급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의는 현전이, 악의는 이익손. 그렇죠. 이자, 이익, 손해배상. 단 제한능력자는 선의든 악의든 현전이.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뭐 해야 돼요? 바로 최백호가 생각나야 돼. 자, 아니죠. 아니죠. 누가 생각나게 돼? 술 마시고 노래하고 누가 불렀어요? 최백호. 최백호가요? 아니요. 송창식이 했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써야 돼. 주머니에 있으면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그냥 술 마시고 혼자 다 써버려야 돼. 그래야 안 돌려져요. 자, 그러면 자 법정 주인은 요거 올해 요거 청량이 나올 수 있어. 청량 거충. 자, 청취, 양취. 그래서 요거는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될 수 없어. 취소권자만 법정 주인이 될 수 있어. 올해 요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시고. 요것도 집에 가셔서 오늘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거기 2번을 가봐요. 자, 2번. 자, 각각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계에 대해서 각각 사유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등계상 이해관계이니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집에 가셔서 이 신청 이제 마무리를 딱 줘야 돼. 자, 그러면 맨 앞 페이지 가봐요. 자, 맨 앞 페이지 가니까 앞 첫 페이지로 가봐요. 거기 합격의 전당 옆에다가 본인 이름 써요. 합격자. 자, 그래서 현재 이름 본인 이름 써요. 그게 합격증이에요. 그래서 자, 다 정리했는데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름을 딱 써달라는 거. 그러면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요것만 딱 50문제만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 등기법은 더 이상 여기에서 안 나오면 틀린다. 근데 틀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저 달라는 것. 자, 그러면 자, 지적 파트로 가보죠. 자,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금방 끝나. 금방 끝나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잘했어요. 등기법 문제 주세요 하기를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지적 오전에 하고 나서 등기하면 식사하고 하니까 다 좀비가 돼. 이렇게 돼서. 네. 자, 잘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착착착착 풀어나가자고.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목적에다 행간편 딱 잖아요. 목적. 자, 목적은 거기에다 18의 기출이라고 써요. 18의 기출이로. 자, 그러면 올해 몇 회예요? 32회. 32회죠. 그래서 한번 출제될 때도 돼서. 또 마침 뭐라는 거예요? 개정도 된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봐봐요. 그러면 메모란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주된 목적은. 자,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야.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유권 보호 목적이야. 소유권 보호 목적이. 보호 목적. 자, 이게 바로 지적의 뭐의 포인트가 돼. 자, 관리예요? 개발이에요? 관리. 개발이 나오면 X가 돼. 관리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실질적 심사주의요. 요거 동그라미 쳐요.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이면서 법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의라고 하나 써놔요. 자, 과거에 이제 목적에서 여기에 있었어. 그래서 읽어봐요. 해상 교통의 안전. 요거 삭제가 됐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지적의 목적과 관련돼서 해상 교통의 안전. 과거에 있었는데 요거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놔야 돼. 해상 교통의 안전.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딱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자, 그러면 가서 이제 틀린 거, 옳은 거 걸었으니까 볼 수 있는 거 고르라고 그랬죠. 1번에 뭐가 보여? 개발. 개발. 개발은 공법 교수님한테 배워요. 자, 토지 소유권의 소유권 줄 전화봐요. 소유권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저한테 배워야 돼.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이 되는 거지. 자, 3번에 장례를 대비한 국토 이용. 이용 동그라미. 이용이 즉 개발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고요.
토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하면서 토지의 이용 효율적 이용에 촉진.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네. 자, 5번은 뭐가 보여? 개발.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희가 문제 1번과 관련돼서 4번이 되고, 요것도 쉽지 않아요. 막상 그렇게 잡지 않으면. 올해 요거 꼭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해상교통의 안전 삭제가 됐다라는 거 잡아놓고,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놓고, 자, 집안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메모란에 가서 기본적으로 3개를 잡고 가자고. 자, 첫 번째요. 자, 지적의 3요소 알고 있는지 잡아요.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다시 한번 잡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죠? 필지.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 다시 한번 자기가 알아들어도 한번 써보라고. 자, 필지 구성 요소가 뭘까요? 바로 토지 표시사항이네. 토지 표시사항은 몇 개? 6개. 그래서 소재. 자기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좌표.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요 경계점으로 장난치면 안 돼. 경계 또는 경계점 좌표야. 좌표 앞에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통점은? 소재, 표시. 표시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 4번과 관련돼서, 자, 요거 간접적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렇게 이제 잡아서 자기가 딱 정리해줘야 돼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야. 지적국정주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토지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그래서 요거는 실무, 직권등록주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집안은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누가? 지적소관청이. 자, 요거 작년에 2.5점짜리가 되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요 세 가지가 지적 스타트 할 때 딱 출발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다. 어때? X. 핵지가 아니라 필지라는 거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면 2번 가보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은 분할이라고 써봐요. 자, 7-7-5 8로 진행되는 경우 7-1을 세 필지로 분할한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써죠. 본번이 최종 부번이 몇 번이야? 7-5. 그러면 7-6, 7-7.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집안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요걸 자기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집안 변경을 한 경우에서 집안 변경 줄 쳐놔봐요. 자, 집안 변경을 한 경우 찾았죠. 그래서 지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 4번 앞에는 지 행축이라고 써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정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그래서 5번. 지적 확정 정량 지 동그라미. 지번 변경에서 지 동그라미. 자, 축적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그래서 뭐야? 지축. 오케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지축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자.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 문제를 자신있게 못 풀면 자기가 집번을 가서 파야 돼. 무조건 2.5점짜리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별표 6개를 해놓으세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자, 지목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목도장이라고 써요. 자, 1번은 목도장. 지목은 지적 공부에서 끝자리가 지하고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빠져야죠. 뭘로 건쳐야 돼? 임야대장.
자, 조지대장과 이미어 대장이 등록된 제목은 정식 명칭으로 도면은 보호로서 약식 명칭이죠. 원칙은 두 문자, 애 조건은 차 문자, 차 문자 몇 개? 네 개. 그래서 2번으로 가봐요. 장, 차, 천, 언. 올해 출제 예정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자, 3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도로라고 써요. 작년에 2.5점짜리죠. 근데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요. 도로와 관련돼서. 특히 저기 고속도로 안에 휴게실 부지 줄서나 봐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실 부지는 롯데 휴게실은 양입지로서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무조건 도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도의 휴게실 부지는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고. 자, 4번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써요. 자, 지목 선정 원칙에서 영속성의 원칙이죠. 이걸 뭘까요? 이거는 잡종지에다 규정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잡종지. 자, 4번은 맞네요. 근데 자기가 지목을 모르겠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는 에라 모르겠다. 잡종지.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올해 지목 중에서, 그러면 거기 매물 안에다 하나 써놔봐요. 올해 매물 안에서, 자, 대하고 잡종지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단독 문제로. 작년에는 뭐예요? 도로하고 잡종지하고 나왔어요. 잡종지는 영원한 변함이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대하고 잡종지 꼭 한번 정리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잡종지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문제 4번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4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할 것을 모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를 해요. 야외시장, 잡종지, 도매시장은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대, 소매시장, 대, 갈대밭, 잡종지, 오물처리장의 부지는 폐기용 건축물로서 잡종지, 예비군 훈련장, 잡종지, 도축장, 잡종지, 연속의 부지는 대, 그러면 경마장은 요원지, 승마장은 채용용지, 그래서 승마장, 경마장 딱딱 점검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 저장소, 주유소 용지, 저유소 부지, 주유소 용지, 송유시설은 잡종지. 그러면 몇 개? 6개. 딱딱딱딱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작년에 잡종지가 단독 문제로 출제됐는데 작년에 개정된 부분. 자, 4개를 딱 정리해놔요. 자, 한번 1. 공항시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만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차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터미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또 유입돼서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되고 바로 출제돼버려서. 그래서, 공항시설, 항만시설, 폐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딱 네 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대하고 잡종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대하고 잡종지는 바짝 신경을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이 또 나올 수 있어. 5번이 계속 출제되다가 작년에 안식년을 가져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지목은 뭐예요? 지적 공부 중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이죠.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이죠.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은 차문자. 차문자 몇 개? 네 개. 그러면 시내버스 터미널 주차장이 돼. 그래서 이거는 잡이 아니라 차가 되는 거야. 자동차 운전하고는 잡종지로서 잡, LPG 판매소, 주유소 용지니까 주, 영동포 역사는 철도 용지, 철, 묘지는 묘, 이렇게 되는 거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문제가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목은 자기가 대라는 지목하고 잡종지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놓고 가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 자, 6번의 면적. 면적은 별표 5개 해놓으세요. 면적과 관련돼서는 메모 란에다가 자기가 써봐요. 자, 첫 번째 면적. 면적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 정리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뭐와 관련돼서 잡아야 돼? 단수 처리. 단수 처리는 545입이죠. 그래서 545. 면적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자, 간혹가다 엉뚱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 면적 측정의 방법이 우리가 공정 출제가 돼요. 자,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전자면적 측정법. 그 다음에 좌표면적 계산법.
계산법, 계산법. 요거는 도면이야.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돼. 자, 요거는 평판 정량이에요. 요거는 뭘까요? 경위의 정량, 그죠? 경위의 정량.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문 작업을 해봐야 돼. 자,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5452. 자, 그러면 요거 좌표 동그라미. 요거 좌표 동그라미. 요 경도와 이도가 좌표죠. 그래서 좌표. 그래서 좌표, 좌표, 좌표. 요렇게 눈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그러면 L쳤으니까 하나 더 가고 가자. 면적은 면, 장.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 그 자리가 장에만 등록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가서 보죠. 자, 면적이란 지적 공부상 등록된 필지의 수직, 직자 동그라미.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야. 아니, 수평이 아니라 뭐야?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야. 저 평을 직자로 본처럼 나중에 시험장 가면 안 보여.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야. 자, 합병 잘라봐요. 자, 지목 변경 잘라봐요. 공통점.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측정이 1200분의 1 줄 쳐놔봐요. 거기에다 1제곱미터라고 써봐요. 이제 1제곱미터도 단수 처리하죠. 그럼 1이 커, 333.5가 커. 333.5가 커죠. 그럼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 홀수. 그러면 334. 그러면 거기 뒤에 344.5죠. 첫째 자리가 5로 끝나죠. 앞에 짝수의 월세. 짝수.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대장에 동일하게 등록된다. 얼마로? 334로. 그렇죠. 자, 4번은 엉뚱한 게 나와요. 자, 측정이 500분의 1 줄 쳐놔봐요. 자, 1000분의 1. 측정이 반으로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어. 그러면 실제 면적 줄 쳐놔봐요. 그러면 실제 면적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거야. 실제 거리는. 2배.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31회 때 출제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0.1이라고 써요. 바로 밑에 0.1. 0.1이 커요? 0.04가 커요? 0.1. 그럼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한다. 뭘로? 0.1로. 그렇죠. 자, 그러면 면적은 요 5개를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달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면적은 늘 출제가 됩니다. 대비를 딱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